자, 그러면 요번에는 어떤 공을 하고 싶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공이 이렇게 있어요. 뭐, 대충 뭐 세워놔볼게요. 예. 두 번째 배치. 총세 번째네요. 이 하얀 공으로 일적구를 쳐서 이적구를 맞추고 싶은데, 이 일적구라는 녀석을 이럴 때는 약간 이렇게 더블 느낌으로 내려오게 치는 거예요. 네? 지금 설명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그냥 얘를 한번 쳐볼게요, 그냥. 어우, 얘 너무 상단줬더니 미끄러지니. 다시 보세요. 하단 주면서 한번 쳐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오게끔 하는 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미리 한번 일적구의 어떤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리고, 저 공을 부딪힌다면, 네, 부딪힌다면 좋은데, 지금 같이 키스가 날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지금 내가 키스를 냈으니까. 그러면 내 공이 조금 빨리 가고, 자, 보세요. 내 공이 좀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적구가 와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시청하신 분들이 보시기에, 또 목이시네. 현재 배치, 모아채기 하는 방식 같이 보이셨다. 그렇다면 숫자 3번 눌러주세요. 지금 이 배치에서 이렇게 섰을 때는, 이거 모아채기 방식이다. 그렇다면 숫자 3번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문철아 사장님이 질문하신, 나 모아치기에 입사각 반사각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게다 직접 원쿠션 맞고 오는 거, 투쿠션 맞고 오는 거, 쓰리쿠션 맞고 오는 거, 4, 5, 6, 뭐, 요동까지. 때로는 지금처럼 더블 느낌?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모아치기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현재 유튜브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숫자 3번 눌러주신 분들은 네, 얼른 500점 이상 가실 거라고 봐요. 검도 사장님은 왜안 눌러주세요? 또 다른 방송 보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공이 내 공하고 일적구하고 이적구하고 관계를 딱 봤을 때 이게 100%잖아요. 그쵸? 시청하신 분들. 그럼 100% 치면 얘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께를 빼이죠? 네. 두께를 빼가지고 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이놈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심재절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구독, 하시는 분이든 구독 안 하시는 분이든 그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신다. 숫자 100번 눌러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는 너는 이 정도만 역할만 해줘도 우린 땡큐다. 그러면 100번 눌러주세요. 다시. 네. 유리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시청하신 분들이 보시기에 문일석의 역할은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땡큐다. KHOC 사장님? 네, 혹시 제 구독자분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영어 닉네임을 만드신 분한테 인사를 잘안 해요. 근데 한번 해드렸어요. 한국 사람이시면 한국말로 바꿔주세요. 네. 그걸 K,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크게 한번 돌려볼까요? 이제 조금 가깝게도 할 거고, 네, 크게도 할 거니까 한번 잘 한번 보세요. 크게는 뭐냐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네? 구독자이고 아카데미에서 뵀습니다. 그러세요? 누구시지? 저한테 강의 받으셨나요? 제가 중국반 고국반 강사 한 거를 알고 계신다고요? 예. 네. 저한테 강의 받으신 적이 있으면 동그라미 하나 눌러주세요. 갑자기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신지? 네. 아, 아니시라고? 그럼 뭐잘 몰라요. 저한테 강의 받으신 분들 이름만 알면 저다 기억하거든요. 네, IQ가 60이라 기억을 해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공을 세워놓고, 예, 네, 한번 설명하면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초급반, 이문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직접 배우신 분은 아니시구나. 네. 제가 벌써 아카데미 강사 잘린 지가 6월 말일 날이 2년 됐으니까, 지금 8월 달이니까, 어휴, 겁나게 오래됐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공을 제가 이제 크게 돌린다고 했는데, 예. 그러세요? 김포 초, 중, 고 나왔다고 했. 가물가물한데?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잘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라이브 하는 곳이 제 고향 경기도 김포예요, 김포시. 예. 자, 잠시, 아카데미 강사 할 당시에 저를 보셨다는 분이, 예, 채팅글을 쓰셔갖고 잠깐 인사했으니까 이쁘게 와주시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 배치는, 1족구가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으로 모으는 방법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숙으로 1족구를, 네. 아, 오늘 강의 내용이 끝내준다. 그런 분들은, 네, 하트 빵빵 10개씩 눌러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문일석이 유튜브 보면서 오늘이 가장 좋다. 그런 분들은 하트 좀 10개씩 눌러주세요. 싫으면 하지 마시고, 네. 왜냐면 오늘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안전보험가사님도 안녕하세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숙으로 1족구를 2족구를 맞추면서 1족구가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면요. 한번 보세요. 그냥 느낌상. 예. 느낌상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시청하신 분들, 느낌상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죠? 자, 눈치채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두께를 잘못 맞히시는 어떻게 올까요? 이렇게 오겠죠. 얘가 이렇게 오겠죠. 아, 이렇게 쳐도 되잖아. 그러면 아니 되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그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두루두루 많이 알아놓으시면, 네, 내가 당구 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공도, 네, 이 공도, 뭐냐면 이런 거죠. 90% 두께를 쳐야죠. 왜냐면 옆으로 가야 되니까, 예, 이때는 90% 두께에서, 예, 시침이 참 중요한데요. 네. 약간 부딪히는 이론으로, 쇼발로
대략적으로 일족구가 원투 쓰리 포로 내려오기 때문에 얘는 우측으로 좀 가야 돼요. 우측으로. 그래서 한 3시 반 느낌. 네, 3시 반 느낌. 자, 한번 보세요. 그 정도로 좌공을 빵, 빵 부딪혀서 와야 된다고요. 겁나게 세게 쳤더니 안 굴러올까봐 넘어가네? 네. 자, 잘 보셨나요? 그래도 제가 설명한 대로 오긴 오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목숨,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문일서이가 이걸 자르기로 해갖고 올렸을 때, 네. 보시고 똑같은 배치를 세워놓고 연습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자, 또 보세요. 연습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조금 길게 가는 건 네, 더 얇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또 보세요. 각이 조금 긴각으로 나오네요. 긴각으로. 긴각. 자, 보세요. 요건 조금 짧은 각으로 오죠? 조금 짧은 각으로. 근데 얘가 안 맞았어요. 예. 네. 이실 짓고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조금 밀린 거는, 당점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을 치시고 나서, 마지막 동작이 내가 평상시 어떤지를 미리 지금 들어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제 실수를 줄이면서 빨리 고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공을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힌다. 이 정도면 뭐 세리에 비슷한 느낌이죠. 네. 자, 현재 모아치기의 방법에서 일적구를 그 보내는 방식이 입사가 반삭 이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보시면서 이거 좋다 그런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마음에 드십니까? 자, 요번엔 이러한 배치를 한번 놔볼게요. 이러한 배치를 하얀 공으로 1적구를 쳐서 2적구를 맞추고 싶어요. 그렇다면 100%가 여기죠? 네, 100%가 여기에요. 그럼 살짝 두께를 빼야 되기 때문에 1적구가 여기로 갈 거예요. 그럼 거기를 또 한번 쳐볼게요. 얘 어디쯤 갔다 오나 한번 보세요. 어디쯤 갔다 오나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얘도 뭐 하는 거예요? 모아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의 공 배치도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90%의 네, 끌어치기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7시 네, 7시 똑같네. 여기랑 시침판이. 그리고 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간은 그 뭡니까? 부딪힌다는 쪽에 더 가깝게 정공을 딱 이렇게 쳐야지 일적각이 오는 거예요. 이거 짧게 왔네. 공 잘못 왔나 봐요. 이를 갔으니까 짧은 거죠. 네, 이를 가야지 맞겠죠? 네.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얘 오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 1적구를 2적구로 쭉 내려오게. 조금 약한데요. 이런 공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네. 부딪히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좀 세게 좀 쳐주셔야 돼요. 세게. 더군다나 지금 구름도 여기가 좀 들굴어서 저도 애를 많이 먹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쪽으로 가게끔 해서, 네. 이건 이제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이제 딱 이쪽으로, 네. 보내서 또 이쪽으로 90%. 하단만 주고 6시만 주고 한번 부딪혀 볼게요.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잘 되시는 겁니다. 네, 오늘 어떤 구독자분이신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에, 그런 댓글을 봤어요.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봤을 땐 제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세 번을 보니까 이해가 되면서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최소 3번에서 5번, 이게 아니라 10번씩 보세요. 10번씩 봤을 때,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다. 점수대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많이 보시는 거예요. 정동현 사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동현 사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뭐라고 한번 써주시죠. 점수가 약한 분이 그것도 건너뛰기 식으로 대충대충 보시면은 공이 늦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누가요? 문일석이가. 왜냐면 맨날 욕먹으니까 맨날 해야죠. 그래야 점수 약하신 분들이 나중에 그러실 거야. 야, 저놈이 그래도 많이 보라고 해서 많이 봤더니, 그래도 이해가 좀 되더라. 예? 언론 두당 보고, 시침이 몇 시에요? 두께 몇 시에요? 이렇게 저한테 다시 댓글 다루는 분은요, 잘못되신 분이에요. 시청하신 분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네, 숫자 5번 눌러주세요. 아니, 제가 말로써 두께, 뭐, 시침 뭐 다 얘기했는데 안 했다고 나보고 그거 해달라고 썼어요. 댓글로. 저는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건너뛰기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대요. 와, 저 죽을 뻔했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시는 분들 중에 이 유튜브를, 제가 이런 말 또 할게요. 욕 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10분 이상 하면 안 본대요.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러잖아요. 예? 10분 넘어가는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요점만 간단히. 그런 분들 보지 마시라고 저는 그러잖아요. 아, 왜 보셔갖고, 예? 자, 이 공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렇게 길게 내려오게 치는 걸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듣고 이해해 보세요. 저같이 거의 매일 하다시피 라이브로 강의하는 분 있으면 써보세요. 네? 제가 얼만큼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지 매일같이 하잖아요, 거의. 예?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못했다고 치고요. 그 정도면 거의 매일 하다시피 아닙니까, 표현이. 저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동영상 찍은 거 말고요, 라이브로. 그런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유튜브에 나오는 거 당구 빼고 다. 예? 아, 연예인들 그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예? 가다가 감독이 마음에 들면 컷! 그럼 엔진 내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건 잘한 것만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단거 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제 말이 맞죠? 네. 김영수 사장님, 이재구 사장님, 천영국 사장님, 네.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그런 거 하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포장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해. 자, 요번에는, 네, 요번에는,